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박수홍이 부친에게 당해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충격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첫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이 뻔뻔하게도 동생 개인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박수홍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의 충격적인 만행들이 추가로 까발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검찰 대질 조사를 위한 자리에서 부친에게 당해 실신. 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개그맨 박수홍.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는 박수홍이 부친으로부터 X을 당한 뒤 칼로 배를 X다라는 폭 듣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왔는데 이날 박수홍은 형인 박진홍만을 감싸며 자신을 비난하는 아버지를 향해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면서 억울함을 호소. 절규하며 과호흡 증세를 보이다 결국 실신했죠. 심지어 박수홍은 부친이 돌발 행동을 벌일 것을 미리 예상해 방검복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는데요. 평소 부친이 박수홍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두려운 존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박수홍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동안 박수홍 몰래 저지른 가족들의 만행은 계속해서 폭력했는데 아무리 전체적인 배경이 구성된 방송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여도 사람은 본성을 숨기지 못하는 법. 박명수가 방송 도중 박수홍 엄마의 쎄함을 눈치채고 한심하다라는 말까지 꺼낸 회차가 다시 회자가 되며 박수홍 모친의 충격적인 만행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우새의 게스트로 박명수가 등장하자 박수홍의 엄마는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고 친구인데 저렇게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저러고 다니냐며 푸념을 늘어놨고 이에 박명수도 동조하며 제가 장가도 잘 갔어요라며 자신의 아내가 피부과 의사의 미인이면서 성격도 활달하다는 칭찬을 늘어놨죠. 실제로 박수홍과 박명수는 절친한 사이로 박명수는 아직까지 싱글인 박수홍을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박수홍의 모친은 날 잡았다는 듯 우리 수홍이는 나이만 먹고 클럽만 가니까 마음이 안 좋다면서 결혼을 못한 이유를 박수홍에게만 있다는 듯 몰아갔습니다. 박수홍이 걱정되는 마음에 모친의 편에 서서 동조하던 박명수는 박수홍이 가족들 반대에 결혼하려던 여자와 안타깝게 헤어졌다는 일화를 듣고 아차 싶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까? 왜 반대해? 라는 과한 리액션을 날리기도 했는데 다른 방송 날 박수홍이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오랫동안 교제했다는 사실까지 고백. 박수홍의 모친은 클럽에서 사고 쳐서 애기라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라는 충격적인 멘트를 날려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박수홍 어머니 지인숙이 아들 박수홍에게 저지른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 박수홍이 과소비를 했던 달에는 명세서를 식탁 위에 올려온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가 하면 카레가 먹고 싶다던 아들에게 유치한 시위라도 하듯 일주일 내내 카레만을 줬다고 하죠. 카레를 무려 일주일 동안 먹어서 몸에서 카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박수홍의 말에 돈 버는 걸로 요새 떠냐라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박수홍의 어머니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 결국엔 박수홍이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네요. 더욱 경악스러운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3형제 중에 둘째인 박수홍은 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유치원을 안 다녔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박수홍에게 두부를 사오라고 두부 심부름을 보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첫사랑의 가게에서 두부를 사려다 집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 얼굴에 두부를 던졌다고 하죠. 이건 뭐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니고 남의 자식에게도 이렇게 매정하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박수홍의 모친 지인숙의 충격적인 두 얼굴이 밝혀지면서 과거 박수홍의 이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박수홍의 엄마에게 일침을 날린 방송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미우새에서 이모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박수홍이 그런데 나 장가 가야 돼? 라고 묻자 박수홍의 이모는 나는 안 가도 좋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죠. 이때 박수홍의 엄마 얼굴이 급격히 굳어짐이 포착됐는데 박수홍의 이모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 장가 굳이 가라고 할 필요 없다. 진짜 뿅가서 좋아 죽겠어서 간다면 할 수 없지만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모를 등에 업은 박수홍은 잠시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멘트를 날렸고 박수홍의 이모는 이 다음에 내가 외로울까봐 그러지라며 박수홍 엄마를 흉내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죠. 이날 방송은 박수홍의 가족에 숨겨진 이야기가 되자마자 재조명 받았는데
이에 네티즌들은 뒤늦게 알게 된 이모님들의 현명한 조언, 이모들이라도 편들어줘서 다행이다. 엄마가 장가 가야 한다고 한 거 다 쉬었던 거잖아. 막상 여자 데려오면 반대하고 등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수홍이 입원했을 때 이모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카인 박수홍의 병문안을 온 적이 있는데 이모들은 박수홍의 깁스한 다리를 보며 아니 이게 웬일이냐? 너 발은 왜 그랬어? 라며 진심어린 걱정을 해줬고 박수홍은 그런 관심과 걱정이 그리웠다는 듯 울먹거리더니 이모나 이거 좀 봐봐라고 말하며 어린 아이처럼 응석을 부렸습니다. 이때 박수홍이 이모들에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말해 시청자들은 의아함을 자아냈는데 스튜디오에서 VCR을 보던 박수홍의 엄마는 아들이 자신을 피하는 듯한 뉘앙스에 민망한 듯 쟤네들은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할까라는 말로 애써 당혹스러움을 감췄습니다. 홍기진한 조카가 다쳐 혼자 병원에 있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던 박수홍의 이모가 그러니까 얼른 색시 얻어서 오손도손 예쁘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꺼냈는데 박수홍의 엄마는 연신 VCR을 보며 자신만 따돌리고 박수홍을 찾은 이모들을 못마땅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나고 보니 꽤 박수홍이 엄마를 찾지 않고 이모를 부른 게 너무 소름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 손원수의 가족이 극악무도한 박수홍의 가족에게 선한 본보기를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 미호세에 출연한 손원수 부모님이 박수홍을 위해 음식을 한 보따리 싸와 눈길을 끌었는데 박수홍이 어마어마한 반찬의 양을 보고 너 두고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싸우셨나봐 라고 말했지만 손원수의 엄마는 이거 수홍씨 어머니가 좋아하실까봐 가져왔다고 말해 박수홍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손원수 부모님은 박수홍을 두고 신적인 존재라면서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날 손원수의 엄마는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 반찬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더해 상다리 부러지게 한상 차려주는가 하면 박수홍을 보자마자 오랜만에 만나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며 대화 내내 엄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박수홍의 밥그릇에 닭다리며 각종 반찬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 이것도 부족해 수홍씨 이렇게 먹어도 욕 안 할 거죠? 라며 박수홍의 기분을 시시때때로 살폈는데 숟가락이 부족했지만 박수홍에게 내색하지 않고 숟가락을 양보하기도 했죠. 실제 손원수 어머니는 박수홍이 TV에 나올 때마다 손원수를 챙겨준 것이 너무 고마워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원수 아버지는 주변에 후배들도 많은 것 아니냐. 그 많은 후배 중에 우리 헌수가 선택됐다는 게 라면서 수홍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헌수도 없었어라고까지 말해 감동을 자아냈는데 손원수는 박수홍에게 은혜를 갚듯 박수홍이 가족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함께 맞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10월 4일 손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수홍이 대질 조사 중 검사에게 당한 억울한 취급을 하며 분노를 토로하는 글을 올렸는데 검사가 6번이나 바뀌고 바뀔 때마다 다시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또 바뀐 검사는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억울하면 증거나 자료는 직접 구해오라 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갑자기 대질 조사해야겠다 하고 가해자가 억울하면 안 된다면서라며 박수홍을 대변해 억울함을 토로했죠. 이어 그는 아버지는 분명히 X를 할 테니 무섭다고 박수홍이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 무시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여러 피해자들이 왜 조사받다가 생을 마감하는지 알겠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라며 답답한 심경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수홍의 아버지는 아들인 박수홍을 X에 병원에 실려가게 한 뒤에도 전혀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더욱 논란을 빚었는데 검찰청을 나서며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고 해야 할 거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찬 거다라는 뻔뻔한 발언만을 남겼을 뿐 일말의 미안한 마음도 죄책감도 없는 기가 차는 행동을 보여줬죠. 박수홍은 데뷔할 때부터 최근까지 무려 30년에 달하는 긴 방송 생활 내내 형 박진홍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습니다. 박진홍은 겉으로는 박수홍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에게 박수홍이 벌어온 돈을 안 쓰고 동생을 위해 모으는 척했으나 뒤에서는 야금야금 아내와 함께 부부 명의의 재산과 부동산들을 따로 축적해왔는데 친형의 자식들이자 박수홍의 조카들의 SNS에도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심지어 박수홍 조카가 삼촌 유산 내 거라는 소름 돋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횡령하는 동시에 박수홍의 사망보험금까지 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진홍은 동생인 박수홍이 결혼을 하면 그동안 벌어온 재산들과 이후로도 박수홍이 벌어올 모든 것들을 뺏길 일을 우려해 박수홍이 결혼이라도 하려 치면 두 팔 벗고 나서 반대했는데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박수홍은 친형이 새로 설립한 법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파악. 이로 인해 친형에게 매우 큰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다른 누구도 아닌 박수홍 본인이 본인 유튜브와 인스타 댓글을 통해 밝혀진 루머가 전부 사실이 맞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형네 부부는 박수홍이 모든 진실을 알아챈 이후 연락을 차단한 채로 잠적했고 형 가족 대신에 부친이 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 하고 있죠. 만약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이 횡령했을 경우엔 친족상 도래, 형면제 대상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법을 부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던 중 12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아내 김나예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아내와 함께 부디 박수홍이 마음 단단히 먹고 이 험난한 과정을 잘 헤쳐나가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